안녕하세요. 눈꽃마녀입니다. 네, 이번에 더 마스터 심사위원을 하시는데. 우선 심사위원과 MC를 같이 보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감사하게 생각드리면서요. 더 마스터를 진행하는 목적은 만신은, 무당은 쉽게 탄생하지 않고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이 길을 가기 위한 사람들의 고충과 고통과 고락과 또 그분들의 애환과 그걸 극복하는 과정과 또 서글픈 사연들 이러한 부분들이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좀 움직이게 하기 위한 그런 좋은 프로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제자를 하고 싶어서 하는 시대가 왔죠. 요즘 추세는 이왕이면 무당이 하고 싶고 무엇인가 뭐 초능력이 생긴 것 같고 내가 슈퍼맨이 된 듯하고 이제 요즘 어리고 젊으신 분들은 만신에 대한 환상을 좀 갖고 계세요.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. 만신은 누구보다 불쌍한 거고, 누구보다 시린 속세의 삶이고, 업장이 두껍고, 슬픔이 많고, 상처도 많은 아주 그냥 힘든 일종의 인생의 길인데, 겉모습만 보고, 만신은 뭐든지 소원을 빌면 신이 다 들어주시고, 없는 초능력도 막 생기고, 이렇게 환상 속에서 뜬구름 잡듯이 이 길을 접하시는 분들에게 경각심도 드리고 싶고, 또 만신에 대한 여러 가지 선입견을 좀, 바로잡기 위한 프로가 아닌가, 그런 마음으로 이제 프로를 시작하게 됐고, 가슴 아픈 건 이분들이 각자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큰 고락을 겪으시고 너무나도 서글픈 사연이 많아요.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가십거리나 재밌는 소재, 특이한 이야기거리 이렇게 가볍게 보지 마시고 그들의 삶 속에 잠깐은 젖어서 그들의 슬픔을 한번 가슴으로 느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도 있었답니다. 우승이란 개념은 단한 명을 우승이라고 저희가 방송사에서 지정한 것뿐이지, 1차, 2차, 3차를 통과하신 두 분이 되었던, 네 분이 되었던 그 모든 분들은 사실상은 제자의 사주가 맞습니다. 근데 그 행운을 부여잡지를 못한 것뿐이에요. 이게 제작사에서 신구세 비용을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그 행운을 못 잡은 것뿐이지 나머지 뭐 2등, 3등, 4등 이렇게 네분 중에 그 나머지 세 분들도 엄밀한 제자가 맞습니다. 그분들도 수련의 기간을 통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신의 신출력, 인의 인출력을 찾아서 조만간에 각자의 제자의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시린 분들은 분명했습니다. 그더 마스터, 운명의 결정자들에서 최종 관문을 통과하신 1등 그분들에게 이제 조만간에 상담을 의뢰하시거나 뭐 전화 상담을 하시든 방문을 하시든 그 애기씨들한테 찾아가셨다가 솔직히 이제 막 내린 애기들이 무슨 노만신의 설법을 알고 또 이렇게 지금 우리들처럼 경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서툴를 수 있어요. 근데 그분들한테 너무 상처 주는 댓글이나 비난의 말씀을 안 하셨으면 당부드려요. 왜냐하면 아기 때는 실수를 해요. 저도 지금도 실수해요. 근데 뭐한달 전에 뭐 일주일 전에 이렇게 그거 아기들인데
그 시간밖에 흐르지 않은 우리 아기들한테 뭐 기대가 컸는데 아니라는 둥, 갔더니 뭐 어떻다는 둥, 이거는 인간의 삿된 생각에서 그냥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그 분들의 성수님전은 위대하시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고 많은 응원을 해서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분들 용기 많이 주셨으면 해요. 개인적으로 저는 상처에 너무 아파하는 것들을 많이 봐서 우리 애기들한테 상처 안 주시고 많은 응원 당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